안녕하세요.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입니다. 혹시 얼마 전 리부트된 부메랑 시리즈의 주역 기체 중 마지막인 춤추는 인형, 정식 명칭은 댄싱 디바인 돌이 발매가 되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몇 년 만에, 아니 몇십 년 만에 같은 라인, 같은 샤시의 버전으로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 향수를 생각해서 요즘 스타일로 세련되게 바뀐 부메랑 시리즈를 즐기시기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메랑 시리즈는 한동안은 이 리부트된 라인업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하지만 박스 아트와 발매된 데카를 보게 되면 부분 도색은 필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지만 도색 포인트와 간단하게나마 한두 가지 방법으로 느낌있게 만드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선 부메랑, 일본에선 엠페러라는 이름의 자동차입니다. 이 부메랑은 흔히 알고 있는 슈퍼 부메랑, 하이퍼 부메랑 등의 새로운 자동차가 아니라 손상된 초기의 부메랑을 새로운 샤시에 장착하면서 일부의 장갑을 더 씌운 형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부메랑들도 도색 포인트가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이번 부메랑도 똑같은 도색 포인트와 하물며 새롭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데칼이 다 만족을 못 시켜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저같이 손재주가 없는 사람들도 만들기 쉽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이 앞부분과 라이트 부분에 크롬색을 띠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2018년에 크롬 마카 도색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 사주시면 저희를 금손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저는 수전증이 있는지 깔끔하게는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저렴한 페인트형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 바르고자 하는 부분에 테두리에 붙여줍니다. 바디 중간 부분엔 저는 건메탈 아크릴 도료를 발라주었습니다. 아크릴 도료가 없으시다면 검정색 네임펜이나 유성 매직 등을 사용하셔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색을 바르실 때는 전체적으로 얇게 한번 바른 다음에 꼼꼼하게 두어 번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앞부분 중 반 이상은 도색을 하지 않았을 땐 크롬색이 아니라 흰색을 띠고 있게 됩니다. 또한 저는 다소 넓게 발라주었는데요. 크롬을 넓게 발라주었을 땐 데칼과 미묘한 차이로 흰색 부분이 보일 수 있게 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어 그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라이트 부분 또한 마커 덕분에 색상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서스펜서 부분은 건담 마커 금색으로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커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크롬 느낌을 내야 할까요? 적어도 달려라 부메랑 시리즈 중 캐논볼과 춤추는 인형에 꼭 필요한데 말이죠. 저는 그럴 때 그동안 사용했던 데칼을 버리지 않고 모아둡니다. 보시게 되면 요즘 데칼들은 대부분 메탈릭 느낌의 데칼이 많아서 이렇게 남는 부분들이 은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칼로 잘라줘서 붙여줍니다. 나름 깨알 팁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발전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였습니다.